자, 대봉산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봉산 포레스트 상가 내 자산부동산에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매 월세 협의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면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 상가 서안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수성구 최고의 입지 범어네 거리 범어 W입니다. 15년부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드디어 골조율이 다 올라갔습니다. IS 동서 59층 규모입니다. 대구에서 제일 높은 층으로 랜드마크가 될것 같습니다. 자, 범어네 거리에 제니스 아파트와 쌍벽을 이룰 것 같습니다. 아님 독보적인 랜드마크로 될지 심히 기대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수장입니다. 오늘은 범어 내거리에 입주 1년밖에 안 남은 수성 범어 W입니다. 현장에 가서 외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자, 84형 입주권이 제한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7억 2천, 분양권 매매 8억 9,500만 원입니다. 급매이고 조합원 매물입니다. 영구적인 조명, 뻥 뚫린 뷰를 자랑합니다. 대구 랜드마크가 될것 같고, 로하이층으로 범어역 초역세권, 최고의 투자처,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최고의 조건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가부터 보겠습니다. 84B타입은 5억 9,700에서 7억 3,600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1,850만 원. 84C타입입니다. 5억 9,900만 원에서 7억 3,600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2,163만 원. 102타입 7억 2,400만 원에서 8억 8,900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3,180만 원입니다. 19년 상반기에 일반 분양이 마무리되었으며 아파트는 물론이고 상가와 오피스텔마저 100% 완판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원 자격 발탈분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졌고 최고 낙찰가 11억을 훌쩍 넘겼고 해당 시점 같은 평형에 대구 최고의 아파트가 10억 내외임을 고려할 때 23년 연말 입주와 동시에 전용 84형 기준 대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단지 정보입니다. 범어 W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89-2번지 일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3년 12월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동수는 5개 동으로 층수는 지하 4층에서 지상 57층에서 5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수는 1340세대 총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층 최고층은 57층, 59층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3년 12월 예정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1799세대. 건설사 IS 동서. 난방은 개매 난방과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 타입은 34평 B타입과 34평 C타입, 34평, 35평 A타입, 4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주권은 매매 금액은 8억 9,500만 원입니다. 분양가는 7억 2천만 원, 분양권 매매 8억 9,500만 원. 급매이고 조합원 매물입니다. 자, 영구적 종합 뻥뷰고 대구 랜드마크 로하이층으로 범어역 초유액세권 최고의 투자처가 될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아파트 범어 W 최고의 조건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진심 로하이층입니다. 84형 102동 40층 이상 물건입니다. 다 공개는 매도인이 부탁을 해서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왕복 13차로 달구부대로와 동대구를 만나는 범어내거리입니다. 남동쪽 코너 노란자 자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달구부대로 건너 북면에 범어동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있죠. 수성구청과 수성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범어 롯데캐슬이 위치하고요. 20년 12월 30일 예타가 통과된 엑스코선과 또한 범어역을 환승역으로 경유할 예정인데 출구역은 미정입니다. W 쪽이 범어 W 쪽이 아닌 달구부대로 북편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엑스코선까지 개통이 되면 이시아폴리스 동굴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방팔방 수월하게 갈수 있는 위치입니다.
근처 은행은 대구은행, 수성구청 지점, RBK 기업은행이죠. 봄호동 지점, 신한은행, 대구 위브더 제니스점, 우리은행 봄호도 지점, KB국민은행 봄호도 지점 등이 무수한 금융의인들이 즐비하고 상가시설 뿐만 아니라 페니시스까지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정초등학교는 달그부대로 건너편에 위치한 봄호초등학교이고 대구여자고등학교와 경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수준이 높은 수성구 명문학교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학군 역시 가장 좋은 입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완공이 되고 나면 대구에서 상징적인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 물건, 매매, 전세, 월세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최상의 조건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수성 봉어 W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승계도 까다롭습니다. 자격 요건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 1번 14년 10월 12일부터 15년 4월 13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85 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대구 경북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의 하고, 2번 4월 13일 이후 보존 등기까지 대구 경북 외 타지 전출은 가능하지만 1번을 현재까지 충족한 자, 또 3번 상기 1, 2는 전세대원 포함입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권리 포함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계조합원 뿐만 아니라 원조합원에게도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수성범호W는 조합인가 신청부터 승계조합원 모두 조합원인가 신청인 기준인 6개월 전부터 입주일까지 세대주 조건은 유지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변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범호W는 지정은 농협은행 범호점입니다. 일반 재개발과 재건축과는 다르게 지역주택조합원 매물은 까다롭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명의변경 승인 신청 전까지 몇 가지 간단한 검증을 거치며 중도금 대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자산부동산에서 범호W 물건을 상담해주겠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범호W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많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